분과 함께 다시 한번 두 손 잡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름 뜨거운 여름 어떻게 사십니까? 두루두루 좀 물어보시고 시간을 좀 인사 가야지. 이렇게 뜨거운 여름 어떻게 사십니까? 그럼 하나님 은혜로 사십니다. 그러셔야지. 뭐 휴가 갔다 오니까 살만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이 사도행전 44번째 묵상 설교 시간인데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지난주하고 오늘은 베드로와 헤롯에 대한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 함으로써 우리들이 걸어가는 삶에 우리의 믿음을 좀 한번 확증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럽니다. 1840년에 영국의 조그마한 가게에서 일하는 믿음이 좋은 청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가게를 도우면서 시간만 나면 성경을 펴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이 자기 눈에 들어오는데 그 말씀이 자기에게 말씀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듣고 들어 그 믿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었지 않는다면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내가 너에게 전한 말 사도 바울이 들었던 말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했는데 그 말을 굳게 지키고 그냥 듣는 걸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지킨다는 말 그 말씀대로 살았다면 그래서 너희들이 믿음이 헛되지만 않았다면 너희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 말씀이 이 젊은이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이 내 삶의 구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건만 믿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 믿음을 내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너무 뜨거우니까 그냥 할 수 없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바로 이 모임이 커져서 그 유명한 전 세계의 믿음의 젊은이들 모아놓은 YMCA라는 조직체를 만든 장본인 조지 윌리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이 존 워너메이커라는 미국의 백화점이라고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우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YMC 빌딩들을 전 세계 다 지었고 그 YMC 빌딩을 짓도록 YMC라는 단체를 만든 사람이 너무 유명한 조지 윌리엄입니다. 자, 이 말씀 왜 하냐면 왜 우리의 삶 속에 때때로 믿음을 가지고 살고 기도도 하면서도 왜 우리의 삶 속에 때때로 우리 넘어지고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고 왜 우리의 성격과 옛사람을 다시 못하고 실패하고 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조지 윌리엄의 생애를 비교해 놓고 보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는 있는데 그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삶이 깨어졌다고 반드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말할 때 내가 왜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지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음 불구하고 내 살아가는 삶 속에 이렇게 패배만 있고 망가짐만 있고 부끄러움만 있는 것인가 내 삶이 어려워서 상황이 워낙 세상적인 유혹과 공격이 많아서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 작동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목마르고 뜨거운 사막을 지나가는데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 내가 짊어져 가는 뒤 배낭 속에 물이 있는데 물은 마시지 않은 채 목이 말라 죽어가는 것 똑같이 우리는 물을 먹으면 산다고 하면 물을 먹어야 되는데 우린 물을 먹으면 산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 손에 들고 있는 물을 먹지 아니하는 어리석은 자와처럼 우린 믿음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 없습니까? 그럼 뭐 때문에 오늘 이곳에 와서 앉아 계십니까? 믿음 있으시잖아요. 성경이 뭐라 하면 너희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였고 너가 알지 못한 크고 한 비밀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환난 날에 왜 기도를 안 하십니까? 왜 환난 날에 기도를 안 하시냐? 너는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한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여러분 그 말씀 있습니까? 그 말은 내가 세상을 이겼단 말은 내가 세상을 주관하고 내가 세상을 다스리는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 때때로 어려워도 걱정하지 말라. 승리자 내가 너희를 승리케 하리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근데 왜 불평하고 넘어지고 두려워하고 왜 그러십니까? 그걸 믿는데 그것을 그 믿음을 여러분의 삶 속에 작동을 시키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집에 들어가니까 막 더워, 막 너무너무 더운 거예요.
사람이 더우면 그냥 덮는 게 아니라 공기에 요즘처럼 달라스 집들을 많이 지고 나무를 많이 지다 보니까 달라스가 습도가 많아졌습니다. 예전에 습도가 없어서 바람도 시원한, 요즘 바람도 막 끈끈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불쾌지수 올라가서 집에 들어가면 더우면 아 막 짜증 나잖아. 아 왜 이렇게 막 더워? 그랬더니 우리 집 사람이 아 날씨가 더우니까 덥지 막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날씨가 더운데 에어컨을 꺼놨어. 에어컨을 더우면 에어컨을 작동을 시켜서 온도를 떨어뜨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에어컨을 작동을 안 시키고 덥다고 앉아있는 것과 똑같은 생활이 뭐냐면 믿음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님을 믿고 우리가 그분의 아들임을 믿는데, 우리 헌신하면 그분이 내 삶 속에 있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걸 믿는데, 우리는 삶이 위기와 고통과 환난과 핍박 어려움을 당해버리면 우리 삶 속에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전혀 믿음을 우리 삶 속에 작동시키지 못하니까 우리는 때때로 넘어지고 깨어지고 부끄러운 일을 당해서 때때로는 주일날 교회 앞에 나오는 것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는 몰라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냥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한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고 하는 것처럼 제가 오늘 소개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믿음조차가 없는지, 믿음을 가졌긴 있는데 그 믿음을 그 상황 속에 작동시켜서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날마다 세상 속에 타협하고 세상에 패배해버려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는지, 여러분 한번 여러분 모습들을 한번 잘 점검해보고 여러분 모습을 다시 한번 세워나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여러분의 너무나 유명한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야고보가 몽이 잘려졌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리면 죽이려고 헤롯이 칼을 갈고 있는 밤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6절에 말해요.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헤롯이 내일 이제 베드로를 죽여야 되겠다, 또 오래가면 안 되니까요. 이런 북한에서 간첩들 넣으면 잡히면 얼른 사형언도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오래 놔뒀다가는 그를 구출하려고 누가 올 수도 있고 탈옥도 할 수 있으니까. 남한에서 사형언도 받은 사람 뭐 몇 년 살게 하지만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전향을 안 하면 얼른 죽인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잡았다 오래 놔두면 또 밀란 일어나면 안 되니까 아 빨리 죽여야겠다, 그래서 내일 죽이려고 계획을 했다 그러면 베드로가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고 성령 인도한 반 사람이라면 어쩌면 나는 내일 죽일지 모르겠다, 그런 감정들이 느꼈을 거라고 봐요. 세상에 대개 살아가면 사람은 자기 죽음 날을 어렴풋이 이렇게 느껴진답니다. 무의식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몰랐을까요? 아마 다가오는 헤롯 왕의 칼날에 대한 어떤 살인의 살기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뭐 하고 있습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 틈에 매어 누워 자는데, 성경이 부드러우니까 누워 자지 우리는 말로 하면 자빠서 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보통 본문이 아닙니다. 우리 앞으로 공부하게 될 사도의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정말 돼지게 터지게 맞고 쇠사슬에 채해서 감옥에 집어넣는데 일어나서 밤중에 하나님께 찬미하며 기도하더라. 얼마나 믿음이 탁월하면 그렇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탁월하면 찬미와 기도 안 하고 엎어져 잘 수 있습니다. 이게 담대한 믿음입니다. 기도 열심히 한 건 좋은데 하나님을 못 믿어서 저냥 내 기도하는 건 잘못이에요. 얼마나 못 믿으면 한 기도 딱또 하고 주실 줄 믿습니다 해서 믿습니다 하면 그만해. 근데 그 믿습니다를 한 천번 만번 안 해요. 믿습니다 못 믿으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믿으면 죽음이 밀려와도 이 고난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베드로처럼 담대한 잠을 잘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가지고 있는 믿음을 자기 삶 속에 적용시키니까 그 딱딱하고 그 불편한 속에,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몰라 삶의 두려움 속에, 자기 옆에 군인들이 있고 파수꾼이 두 명 지키는 그 최찬 속,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를 묶어놓은 쇠 이 고랑을 차고도 잠이 올 정도면 그가 얼마나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큰 적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주신 첫 번 열매는 까꾸로 담대함입니다. 성경에 두려워 말라가 제일 많이 나와 있어요. 저는 해보지 않았지만 뭐 365번 나와 있다 그래요. 하루 한 번씩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두려워하면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모든 것들이 판단이 흐려집니다. 두려움 때문에 병 걸리고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 미워하고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 욕하게 되고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평안을 원하는데 평안이라는 건 담대한 믿음을 내 삶 속에 적용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순간에 잠이 오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누워서 자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잘 수 있을까? 며칠 밤 아마 철학 기도에 잠이 올 수도 있었겠죠. 근데 성경을 우리가 앞뒤를 다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평안하게 잠을 잘 수밖에 없는 담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자기 삶 속에 작동시키고 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이 첫 번째 베드로가 편안한 잠을 자게 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보면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께 베드로에게만 널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었죠? 세 번 물었습니다. 거기에 몸이 단 베드로가 제가 주님을 사랑한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정말로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이미 하나님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나를 사랑하냐 그 말은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너도 나를 사랑하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Do you love me? 그렇게 묻습니까? 그다 귀신백이 맞는 거죠. 그거. 자기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신 나 사랑해 그렇게 묻지 자기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에게 당신 나 사랑해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너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묻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하네 그 말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과 베드로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가 될 말합니다. 베드로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베드로가 있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지금 말고 결혼해서 막 10년, 15년 지금 말고 결혼하기 막 전에 만날 때 사랑을 한번 돌아가 보세요. 어떠세요? 우리 김갑덕 장로님 그 총각 때 감내시 손을 잡고 그냥 그때는 손만 잡으면 식사를 안 해도 살만 나지 않습니까 장로님? 너무 감동이 말씀도 못 하셔요. 지금 너무 그때만 생각해도 막 심장이 벌컥 뛰고 그러죠. 근데 지금 우리 사랑이 다 식어서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맛보게 하는 건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인데 우리가 처음 정말로 사랑을 고백하고 내가 사랑을 고백할 때 그가 받아주면 안 받으면 어떨까? 그런 가운데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상대방이 날 더 사랑한다 그러네. 그럴 때 그 감격.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먹어도 안 좋고 안 괜찮고 안 먹어도 괜찮고 그게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우리 사랑이 타락해야 지금 계산하고 자빠졌지만 예전에는 그런 계산하지 않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그런 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 자기를 사랑을 아니까 감옥이든 뭐든 그냥 관계 그냥 주님 있는 그곳이 천국이고 주님 있는 그곳이 평안한 침대고 주님 있는 그곳이 안락한 곳이고 아멘 할 때까지 해봐야 되겠어요. 주님 있는 그곳이 자기의 삶 행복한 자리야. 우리의 병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주시는 것에 미쳐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주신 것이 신령한 복이라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아. 예배에서 나오는 신령한 복을 사모하라 사모하라 저 위에 것을 사모하라고 그렇다면 아무 말도 않아.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의 것에 너무 미쳐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세속주의고 그것이 한국교회를 다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우리 집사람과 살아가면 때 우리 집사람이 존경하는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저에게 요구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난 이렇게 하면 행복하겠다 이런 말이 없어. 제가 있기만 하면 우리 집사람 행복한 거예요. 아니 지가 그래 지가.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저도 우리 집사람에게 한마디도 안 해요. 우리 집사람은 밥 할 줄 몰라요. 반찬을 잘 못해요. 나 그렇게 불만이 없어. 난 우리 집사람 살아있던 것만도 감사해요. 자랑하든 말든 욕하든 말든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하면 그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는 더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부하게 하든 가난하게 하든 그분이 나를 건강하게 병약하게 하든 그분이 나를 세우든 낮추든 그분이 나를 쓰게 하든 자빠지게 하든 그분이 나를 자유케 하든 감옥속에 넣든 그분이 나와 함께하면 그것이 바로 행복한 것이고 그것이 삶의 가치 있는 것이라니
그 마음을 가지니까 감옥이라는 게 생각이 안 나는 게, 감옥도 하나의 호텔이야, 호텔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이유로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해. 노래는 잘하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요. 기가 막히게 하지만 속으로는 아니에요. 그러지. 두 번째, 베드로가 담대한 마음으로 이 불편한 곳에 죽음이 지금 밀려온데도 불구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잘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역사를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주님께서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내 세상을 이겼다. 너희는 절대 지지 않는다. 그걸 직접 들었어요. 그걸 삶 속에 적용하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지금 감옥에 있다고 해로 자기 목을 마음대로 치는 것도 아니고, 결국 자기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주님 손에 있는 걸 믿으니까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있는 걸 믿습니까? 내의 성실과 나의 진실함이 중요하지만 내 성실과 진실함은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의지 때문에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살아야 돼요. 땀 흘려 살아야 돼요.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선하시고 나보다 더 열심이신 그분의 인도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 사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앞으로 그러실 것이라고. 그러면 우리에게 걱정될 것이 없어요. 세 번째, 베드로가 왜 이렇게 담대하게 잠을 잘 수 있었을까? 죽음의 그림자가 더벅더벅 옥물려고 들어온 것 같은데, 아마 이때쯤 되면 누가 소리만 나도 놀래서 잠을 깨야 되는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는 그의 소망이 궁극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소망이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저 영생한 그곳에 그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보면 너무 내용이 정확합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후서를 함께 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서 1장 6,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게 예수 그리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정귀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나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장차 예수 나타나면, 지금 베드로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분을 전하고 그분과 교제를 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의 꿈이 있지, 내가 그분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좀 편안해 살고 내가 그분 때문에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거기에 지금 베드로는 마음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왜 떨리는가, 왜 우리가 지금도 두려움이 있는가,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땅에 살아갈 것에 우리는 지금 마음을 두고 있어요. 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를 보면 더 정확합니다. 시작하면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시작.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들이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습니다. 천국이 오물 소망하라. 우린 천국을 소망하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한 자는 질려야 질 수 없습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영생을 소망하는 빼앗겨도 빼앗길 수 없습니다. 천국을 소망한 사람 망해도 안 망합니다. 천국을 소망한 사람 죽어도 안 죽습니다. 그런데 뭐가 걱정이냐고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몇 년 전에 우리 한용 목사님 오셔서 집회하시는데 우리에게 암병 환자가 몇 분 계시다고 그분이 딱 올라와 하신 말씀 하십니까? 뭐 암병 걸렸다고 걱정합니까? 그냥 죽어버리면 되는 건지 그렇게 하신 생각나시나요? 그 말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살하는 게 죄지만 자살을 안 했으면 안 되지만 살다가 죽으면 정말로 좋은 것이 우리에게 있고 정말로 승리가 있고 평안함이 있고 모든 것들이 우리 것인데 우리가 왜 걱정하느냐?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을 너무 사모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있는 걸 사모해. 너는 먼저 그 나라 그걸 구하라 알아요. 근데 그 나라 그걸 구하는 게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그걸 하면 이 모든 걸 더하리라. 이것이 우리 묶여져 있어. 왜 하나님 주신 부하로 하나님 주신 부요함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건강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높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도 이 땅의 것은 놓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의 것에만 쏟는 사람은 항상 불안한 거예요. 항상
천국을 소망한 사람은 걱정할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삶이 어려우십니까? 조금만 참으십시오. 조금만 참다가 죽으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마음에 나면 온종일 돌아가실 가만히 못하십니까? 제가 어릴 때 그랬다니까요. 몸이 너무 아파서 오늘 자면 내일 못 일어날까 죽을 것 같아. 근데 뜬 눈으로 밤을 샌 적이 있다. 안 죽으려고. 제가 믿음을 갖고 보니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던가를 알 수 있어요. 꼭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자녀 같아 우리는. 얘야 지금 하시다 들어와라. 조금 더 놀고 들어갈게. 얘야 새벽 9시다 들어와라. 조금만 더 놀고 죽어도 집에 오고 들어오는 사람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오래 잘 먹고 잘 살라 그래요. 그리고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천국에서 우리를 품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집에 돌아가는 게 우리의 소원이라고요. 우리 이 땅 것보다 저 땅 걸 더 중요히 여기기 시작하면 걱정될 게 없어요. 망했다고요? 조금만 참으세요. 세 끼 먹을 거 두 끼 먹고 힘들면 한 끼 먹고 살 빼고 꽉 참어. 그러다가 죽으면 다 해결돼버리지.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한 교회를 제가 섬기면서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한 교회를 20년 섬기 알게 되었는데 저의 문제도 여러분의 문제도 저의 문제도 이 땅에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키우느냐. 그게 이 땅의 것만 관심 있고 저 땅의 것만 관심이 없어. 저도 여러분의 삶의 대부분도 죄송합니다. 여러분 삶이 대단히 좋은 믿음인데 여러분도 그 좋은 믿음으로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을 늘치길 바라지 주 예수 어시 없어서 그걸 기도하시는 분들은 형결장님 한 분밖에 안 계시더라고. 형결장님 대표기 하실 때마다 마지막에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이쪽 잘 아멘 안 나오지. 막 결혼했는데 어떻게 오시면 안 되시지. 베드로 어떻게 이렇게 잠을 잘 수 있었을까. 천국을 소하니까 죽으면 죽으라 난 죽으면 더 좋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말하기를 목사님은 그 몸으로 천국 가면 어떻게 되시겠냐고 살 빼시라 그러는데 천국은 새로운 몸으로 갑니다. 놀라운 몸으로 쫙 변해서 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면 저 몰라볼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세요. 훨씬 여러분 미국 오실 때 비자 나오기를 소망하지 않았습니까? 비자 빨리 나오라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왜 천국을 안 가려고 그러세요? 빨리빨리 팍팍 가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7절 보시기 바랍니다. 홀연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섬의 옥중 광채가 조여함에도 베드로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니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천사가 베드로를 돕습니다. 사울과 실라를 하나님 이끌어오시던 그냥 지지를 통해 역사했는데 이번엔 천사가 베드로를 돕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선사는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으로 부리는 영으로 우리를 섬기도록 구원받은 구속받은 후사들 후사는 성도를 말해 성도를 돕도록 보내준 영이 천사예요.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보든 보지 못하든 여러분이 하나님 일에 충성하고 있다면 천사들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의 천사의 도움을 받는 그런 존재답게 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앙연합 감독인 천사가 돕더라 그런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천사는 성도들을 도운 귀한 존재이지만 성도들 기도하면 천사가 아니라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금향도 속에 붙는다 그러잖아요. 눈에 안 보이지만 근데 보시는 분도 있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천사는 우리를 돕기를 원하지만 항상 돕는 건 아닙니다. 고넬로 기도하는 고넬로 기도했던 다니엘에게 천사가 돕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하는 하나님의 일을 앞으로 쓰임받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 돕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을 찾아가서 내 주님이 어디냐고 묻는 막달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돕습니다. 기도하는 영혼
무릎 꿇는 영혼, 주님을 만나고 싶은 영혼, 그리고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 영혼, 세상의 일, 하나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 하나님께 대달하는 자에게 천사는 보이든 보지 않든 돕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신령한 분이요, 저에게요. 목사님 목회하시면 교회가 부흥될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천사가 목사님을 도울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멘 하는 거 저도 아멘이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천사를 본 적도 없고 별로 그런 데 관심이 없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도 그 말이 저에게 박혔어. 그래가지고 저는 계속 봐요. 일하다가 천사가 돕나 안 돕나 안 보여. 자, 기도하다가 한눈 떠. 혹시 내 기도 옆에 있나 보다 안 보여. 그래도 제가 믿는 건 천사가 저를 돕는 걸 믿습니다. 어느 날 어느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한 문제로 교회를 옮기려고 그랬는데 제가 목사님 뒤에 서 있는 큰 천사를 예배 가운데 봤습니다. 그 예교에 있겠습니다. 그런 분이 계셔. 저는 안 믿어져가지고 예? 그러신 분이 계셔. 내가 제발 여러분의 이성 가지고 천사나 하나님의 성령을 제한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 마. 하나님 제일 기분 나빠하시고 우린 뭐 다 아이 뭐 그럴 리가 무슨 그게 성령 역사 뭐 여러분이 어떻게 하세요? 그냥 안 믿어진다고 말하는 건 맞아. 근데 아니라고는 말하지 마세요. 난 그거 안 믿어진다. 그건 괜찮아. 그런 사람 계셔. 하나님 제일 기분 나빠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머리털 셋입니까? 내 머리털 셋이 못한 사람 뭘 어떻게? 어떤 분이 와서 우리 교회에 물 놓고 안수를 하시는데 천사가 뒤에 세 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눈을 뜨거워도 안 보여. 막 보려고 그래도. 그래서 내가 끝나고 그분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눈을 뜨고도 안 보는데 목사님 눈을 감고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눈을 감아야 더 잘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집사님 천사라고 소문났잖아요. 어떤가 보려고. 우리 집사람들 우리는 그런데 욕심이 좀 있어요. 아, 내 눈에 안 보이는데 자기 눈에 보인다니까 열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안수 좀 해달라고 했더니 그럼 안수를 딱 보더니 사모님 뒤에 예수님이 서 계시군요. 내가 막 눈을 뚝을 봐도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내가 그때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함부로 하나님 막 이거 얘기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내 눈에 안 보인다고 그분의 보는 걸 내가 사기꾼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고. 하나 분명한 것은 천사는 하나님 곧 받는 성도들 도우라고 만들어 놓은 영이십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야, 저 사람 좋은 사람을 만났어. 하나님 복으로 정말 좋은 남편 만났어. 하나님 복으로 좋은 아내 만났어.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 도우면 그 사람 하나님 보내면 뭐라고 말하죠? 천사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도 만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보낸 천사도 만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신령한 일에 복잡해 역지매서 하나님이 우리를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그런 신령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 소원이 하나 있다니까요. 막 설교하는데 막 천사가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제가 설교해야 될까요 말까요? 그만해야지. 천사가 있는데 알아서 우리가 막 그냥 천사 함께 막 춤추는 거지. 이제 어떤 분은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주의 안 됩니다 이런 분이 계셔. 그런 분 때문에 아직 안 일어나고 있는 거야. 난 그런 분들이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되게 믿음 좋단 분이 그러거든. 주여 그런 일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만 세워져야 됩니다. 말씀으로 천사가 역사했다는데 그게 말씀인지 뭐예요? 그게.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건너뛰겠습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베드로가 저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 중요한 18절에 나리샘의 군사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돼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을 찾아도 보지 못하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탈옥하고 나니까 난리가 났다는 군사들이 막 도우는데 베드로를 찾고 난리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베드로가 지금 주랭낭을 쳐야 돼. 일단 하나님 풀어줬으니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냥 주랭낭 치지 않고 자기를 위해 기도했던 그 집을 성령 인도함 따라 가고 되고 그곳에서 자기가 경험한 걸 잘 얘기하고
그리고 떠난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계획에 철두철미하게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축을 입은 축을이라는 마음으로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이 중요한 건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내 뜻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뜻 이루어지면 망합니다. 내 뜻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날 향한 가장 선하시고 기뻐 온전한 것은 그분의 뜻밖에 없습니다. 그걸 믿으니까 죽어도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 뭐 도망갈 것도 없고 할 걸 다 하고 가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문을 여는 것이라면 순종이라는 것은 그 은혜의 씨앗이 들어와 열매 맺는 옥토와 같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은혜를 경험하고 삶을 했는데 왜 열매가 없냐? 내가 순종이라는 옥토의 삶이 내 안에 열매 맺히지 않는 것이에요. 헨리 블랙겁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하나님 음성에 응답하는 삶이라는 책 가운데 조그마한 예화가 실화가 하나 나와 있는데 한 미국의 가정에 한 6살 된 어린아이가 있는데 워낙 개구장 우리말로 천방지축에서 너무 부모를 안 넣는 거예요. 어느 날 부모가 이렇게 소파에 앉아있는데 그 조용한 자기 집 길에 집 있고 이렇게 잔디밭 그 다음에 도로에 차가 잊혀서 있는데 그날따라 어디서 왔는지 차들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자 그때다 그러고 어린아이가 그냥 그 차를 보러 막 튀어나가는데 이 아베 보니까 그냥 차에 치겠어. 그래서 이 아버지가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들아 서라. 그리고 막 그냥 철없이 튀어나간 아들이 아버지 소리를 듣고 뒤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빙긋 웃고 달려나갔어요. 그러다가 차에 치여서 그냥 그 자리에 죽었어요. 왜 우리의 삶이 실패하는가? 하는 음성을 듣는데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적어도 중앙연합감 2부 예배 나올 정도면 여러분 마음속에 적게나마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뜻들이 전해질 거예요. 너 거기서 멈춰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을 때 아니다. 기도하라. 너 적어도 지금은 성경 읽어야 되느니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헌신하라. 너 그 사람 적어도 용서해라. 이런 음성들이 들릴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무조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놀라운 계획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으려면 우리가 반드시 올라야 될 산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순종이라는 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순종함으로 올라갔고 요셉은 자기 옷을 다 벗기시는 하나님의 순종의 훈련에 패스한 사람이고 예수님도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만물에 뛰어난 이름으로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강조되어야 될 것이 순종입니다. 제가 아까 이런 말씀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언짢을지 모르지만 한 교회 오래 섬겨보니까 자 여러분들 잘 알겠어요. 이해가 가요. 처음 이해가 잘 안 갔는데 성경적인 지식에 많을수록 순종을 잘 못합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성경 없는 사람들 그러라면 그래. 근데 너무 세상적인 지식도 똑똑하고 성경 지식도 많으신 분들은 그걸로 다 모든 걸 판단해. 그리고 할 건 하고 안 할 건 안 해. 노노노노.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따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으로 분별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지금도 훈련해야 되고 지금도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저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 이끌어 오게 나오게 한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자기가 받은 것들을 그냥 나누는 것입니다. 지금 급한데 내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가면 되는데 구체적으로 자기 어떻게 자고 있었고 이렇게 성경 기록된 거 베드로가 얘기하니까 기도해 두 천사가 있었고 옥문이 있었고 내 쇠고장이 채워졌고 근데 천사가 내 옆구리를 찾고 아얏 하고 일어나니까 옥문이 풀렸고 뭐 다 자세히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받은 바 은혜를 나누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 속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도 알아야 되고 내 삶을 통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줄 줄도 알아야 돼. 그것은 자랑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인 것이고 이 은혜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의 은혜이기 때문에 나만이 누릴 은혜가 아닌 것이요. 그러기에 다른 사람도 은혜를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내가 받은 바 은혜를 자랑함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랑함이 아니라 나누어야 될 의무로 이웃들에게 은혜를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나타나는 은혜도 안 보이고 내 안에 있는 은혜도 보일 줄 모르고, 그러니까 맨 앉으면 남 욕하고 비판하고 쓸데없는 세상 얘기하고, 자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어서 천사도 막 역사하고 우리 하나님 감동시키는 자가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막 넘쳐나야 되거든요. 근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조금만 은혜를 줬는데 세상에 막 보화를 받는 것처럼 가서 자랑하네. 하나님 저를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고. 아들을 안 주면 안 줍니다. 다 주지. 근데 그걸 뭐 대나도 하나님 우리 아들을 주셨다. 온 동네 막 떡을 해서 막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도 그래. 막 떡에도 막 십자가를 그리고 막 감사 쓰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막 아들도 주고 딸도 주고 다 줄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감동하는 게 하는 게 은혜를 나누는 것이거든요. 신문을 보니까 참 재밌는 게, 요즘 우리 최경주 권사님 요즘 죽쓰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기도해 달라고. 자, 영화를 찍고 있답니다. 왜 갑자기 영화를 찍는지 잘 모르겠어요. 신문에 이렇게 났어요. 타이거 우드는 신이 내린 사람이고 KJ 초이는 신을 감동시킨 사람이다. 오, 누가 썼는지 몰라. 너무 멋있어. 여러분 둘 중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신이 내린 사람이 되시든지 신을 감동시킨 사람이 되든지 그건 하나님 은혜를 주시거든. 혼자만 갖지 말고 나누고 증거하고 베푸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여러분 성경 다시 한번 보세요. 전 17절 읽을 때마다 느껴지는 건데, 16절에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지금 베드로 옥문이 열렸어요. 기적으로. 근데 마리아 지금 눈을 집을 놓고 하니까 문이 안 열리네. 지금 하나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계속 두드려야 됩니까? 열려라 하고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저 같았으면 지금 옥문이 열렸어. 근데 가서 우리 집 문 두드리고 우리 집사람이 잠자느라고 문을 안 열어주네. 그럼 제가 그냥 예수 이름으로 열려라 막 하면 그랬을 기적을 경험해. 그런데 계속 베드로는 계속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겸손이에요. 그 베드로가 말한 내용 속에 영화를 보는 것처럼 보면 자기 자랑도 아니고 흥분도 아니고 뽐냄도 아니야.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내 삶의 문을 여는 것이고, 순종은 하나님 은혜가 내 안에 뿌리 내려 열매 맺도록 옥토라면, 겸손은 열매 맺는 걸 열매를 따서 받는 바구니와 같은 것이에요. 믿음도 있고 순종도 있는데 겸손이 없으면 순종하지 않는 마음 못해요. 저 어릴 때 포도 과수원을 했는데요, 방학 때 되면 봉투를 만들어서 포도송이 아직 덜 익은 포도송이에게 다 씌워서 다 묶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이걸 그냥 내비두면 너무 잘 익으면 냄새가 나니까 벌들이 와서 다 쪼아 먹어버려요. 벌레가 다 들어. 그래서 더 이상 안 자라고 그냥 통통 열리도록 딱 씌워놓으면 햇빛이 덜 비치니까 포도송이에게 그냥 하얀 분가루만 입히고 더 이상 자라지 않으니까 벌레들이 달라들지 않아요. 그걸 따요. 근데 귀한 자라겠다고 봉지를 틀고 튀고 나온 놈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것들은 벌들 가서 다 쏘아버려요. 그냥 그 봉지 안에 겸손히 있는 포도송이들은 딱 따서 열면 얼마나 탐스럽게 열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말하는 것도 겸손하십시오. 행동하는 것도 겸손하십시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말과 행동이 나타난다니까요. 겸손한 사람이 발이 떨면서 입에 하나씩 있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까부사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럽니까? 겸손한 사람은 허리를 숙이게 돼 있어. 제발 허리를 좀 숙이고 인사 좀 하세요. 이렇게 말해도 죽어도 못 하신 분이 계셔. 난 그 일이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어. 왜 그걸 못 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겸손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분이 겸손만 하면 막 역사가 일어날 텐데 못 하고 있네. 그분이 이쪽에 앉아 계셔. 여러분 에비스라고 하는 렌트카 있지 않습니까? 그 렌트카가 예전에 조그만했습니다.
헤르츠가 훨씬 더 컸습니다. 지금 뒤바뀌었습니다. 뒤바뀌게 된 이유가 ABC의 사장이 전략을 짜서, 이분이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광고를 냈냐. 우리는 미국에서 두 번째 가는 작은 자동차 회사입니다. 그러나 친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동차를 가장 깨끗하게 정비해 놓을 것입니다. 그게 그냥 인기가 다해서 우리는 서로 잘게 최고라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 계시죠. 달라서 두 번째 가는 부동산. 지금도 계속 두 번째에서 안 되지만 이제 바꿔주셔야 되는데 어쨌든 이 겸손함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거든요. 마지막입니다. 헤롯은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백성이 신이라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랑하다가 권력 쓰다가 세상의 쾌락 맛보다가 물질 쓰다가 충이 먹어 죽었다. 충이 먹었다는 말은 급작스러운 병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역사에 의하면 헤롯 왕에 벌레들이 들어있어가지고 다 몸을 갉아먹어 옆에서 냄새를 맡을 정도 없도록 그렇게 질병에 걸려서 지독하게 불행하게 죽었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가졌던 믿음으로 살았던 한 사람의 얘기. 그리고 믿음은 없지만 세상으로 말하면 멋있고 왕이고 신이라고 칭송받는 사람, 그러나 마지막에 충이 걸려 죽었던 사람이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꿈꿉니까? 여러분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흥황하여 더하더라. 결국 베드로의 삶,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막을 자가 없더라.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 승리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세워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승리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넘어지고 묶여져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사십시오. 소망 가지고 사십시오. 베풀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천사가 돕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주시거든 제발 혼자 갖지 마시고 나누고 사시길 바랍니다. 베풀고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유함이 다른 사람의 부유함이 도움이 돼야 돼. 여러 사람의 배움이 다른 사람의 무식함이 도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부흥함이 다른 교회의 부흥에 도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믿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대로 살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베드로 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베드로처럼 믿음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갖고 있는 믿음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 날씨, 이 어려운 여러 가지 경기들, 이 어두운 세상의 악한 역사들 믿음으로 살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를 붙잡고 있는 쇠고랑이 풀릴지어다. 성도를 묶은 어둠의 새 창살들이 풀려질 지어다. 하나님 천사가 돕게 하시고 인도하셔 자유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은혜임을 세상에 증가하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